노드에서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꽂아봅시다. 오브젝트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죠. 그런데 3.5에서 추가된 시뮬레이션 노드에서 오브젝트 인포 노드를 꽂으면 안 움직여요. 원래 지오메트리 노드는 매 프레임마다 오브젝트 정보를 받아오지만 시뮬레이션 노드는 시뮬레이션이 시작할 때만 정보를 받아오고 나머지는 내부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시뮬레이션 인풋에 꽂지 않고 시뮬레이션 중간에 조인을 하면 매 프레임마다 새로운 위치를 받아오므로 마치 다른 상황이 난 것처럼 보이죠. 아주 간단하지만 블렌더에서 구현하기 정말 힘들었던 것 중 하나입니다. 다른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전 버전에선 그냥 불가능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키프레임을 수동으로 한 칸씩 앞뒤로 움직이던가, 조금 더 고급지게 하자면 NLA 에디터로 같은 액션을 받아와서 한 칸씩 앞뒤로 움직이던가 해야 됐죠. 아까랑 같은 원리지만 NLA로 같은 액션 오프셋만 움직이면 원본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때 다 같이 바뀌니까 조금 더 편리하긴 해요. 이보다 더 고급지게 하자면 이걸 스크립트로 짜서 자동으로 해주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어디서 본 적은 있지만 저는 못해요. 하지만 이젠 이 문제로 골치 썩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드에 조인 지오메트리라는 모습이면 그냥 돼요. 네, 문제는 알겠는데 이걸 쓰려고 3.5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전 버전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Store Named Attribute로 몇 프레임째인지 메쉬에 표시해두면 돼요.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어플라이로 저장해버리면 이건 그냥 메쉬일 뿐이므로 3.3에서도 잘 읽힙니다. 3.5 끄고 3.3에서 열어보시면 경고창은 뜨겠지만 아무 문제 없고요. 지오메트리 노드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Separate Geometry나 Delete Geometry로 현재 프레임보다 이런 것들을 지워주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노드 브랜치는 아직 너무 불안정해서 애니메이션 출력을 시도하면 90% 확률로 꽂아버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3.3으로 가져와 쓰는 게 2022년 12월 현재로선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록된 애트리뷰트는 쉐이더에서도 익히니까 슈 소켓에 연결하셔서 프레임마다 색을 바꿔주시면 사이버펑크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도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프레임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화면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잔상이 얼마나 유지될지 획득할 수 있고 모듈러로 이용하면 한 번 건너 아니면 두 번 건너만 잔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컴페어 노드를 빼고 연결해도 똑같은데 왜 그런지는 화면 설명으로 대체하고요. 당연하지만 치명적인 문제라면 오브젝트가 계속 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상의 길이에 따라 폴리곤 수가 정직하게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이폴리 모델이라면 순식간에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폴리곤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as instance 옵션을 켜주시면 인스턴스 상태로 보조되기 때문에 훨씬 낫지만 이 경우엔 아마추어 디폼 같이 오브젝트 메쉬가 변형되는 경우에 작동을 안 하니까 완전한 해결법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이버펑크 같은 잔상 효과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연결의 코어 아이디어는 이전 프레임 정보를 오브젝트로 구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로우 폴리에서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